쿤 PD 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이번에 제가 유튜브 구독자 4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4만 명 기념 Q&A 질문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좀비고가 아닌 다른 특별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나무위키에 제가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도대체 왜 내가 나무위키에 등록이 된 건지 참 의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이 등록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무위키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검색창에 한번 콤피디를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검색하자마자 이렇게 떴는데요. 아, 프로필을 먼저 읽을게요. 콘피디, 닉네임 콘, C-O-N. 맞아요, 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옥수수 스펠링은 C-O-R-N 아니냐, 왜 근데 C-O-N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콘피디라는 닉네임 자체가 제가 카카오 프렌즈 콘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서 그 카카오 프렌즈 콘이 스펠링이 C-O-N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따와서 C-O-N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저도 옥수수 스펠링의 C-O-R-N인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캐릭터 컨셉, 옥수수 코스튬을 입은 쇼타 캐릭... 에? 왜 제가 쇼타죠? 근데 약간 이 시국에 쇼타라는 단어... 아이... 설마 제가 막 영상에서 아니면 생방에서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모하자 할 때 막 제가 막 13남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생방에서 대뜸없이 막 안녕하세요 콘님, 저 12녀예요 저랑 반모하실래요 이러길래 드립 친 거잖아요 13남이라고. 이거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제 컨셉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네, 드립이요, 드립. 아시겠어요? 13남은 드립이죠. 당연히 내 나이가 아니겠지. 13... 어떻게 13살이야 내 나이가. 성별 남성. 유튜브 가입일 2015년 3월 21일. 링크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스푼 라디오까지 세 개가 걸려 있네요. 여기 제 일상 채널도 걸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8월 8일 이 생일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요. 콘 PD. 아 이거 오프닝. 콘 PD.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다. 게임을 주 콘텐츠로 삼고 있다. 맞죠? 콘텐츠. 모바일 게임을 주력으로 플레이한다.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은 좀비고. 좀비고 공연 크루인 동진핑크의 멤버이다. 멤버 아니고 리더죠? 본인이 속한 크루의 공연 영상이나 퀘스트 공략, 좀비고 꿀팁 등을 제작한다. 요즘은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플레이 영상도 올리는 편이다.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플레이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걔 미국 갔어요. 아 근데 이거 위에는 멤버 아니고 약간 동진핑크 창설자? 네, 동진핑크를 제가 만들었죠? 네, 그 리더죠? 플레이한 게임 좀비고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네, 친분 있는 유튜버. 예. 여기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좀비고 유튜버 중에서 삐빼형이랑 제일 친해요. 네, 여담이요? 여담. 과거에는 본인이 키우는 햄스터 영상을 자주 올렸으나 현재는 올리고 있지 않다. 속상해. 이거 작성자분이 내 일상 채널 안 보셨나봐. 저 일상 채널에 가끔 햄스터 근황 영상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햄스터 근황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그때 햄스터 영상 올렸을 때랑 지금이랑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해시별로 떠난 아이들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 찰떡이랑 그리고 흑떡이랑 토성이 해서 세 마리가 저희 집에 지금 있습니다. 저는 막 엄청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없네요. 그래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좋지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여기 일상 채널 있었으면 좋겠고 제 생일도 적혔으면 좋겠고 멤버 아니고 리더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와컬러 와핑크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그거 좀 슬프고요. 누가 적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근데 이거는 아무나 막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건가? 네, TMI. 스푼 라디오 인사말. 그 닉네임에 옥수수 이모티콘 듣고 들어오면은 옥수수 친구 땡땡님 강냉이 털어봐요 반가워요 라고 인사해드려요. 그리고 또 TMI 뭐지? 저 바닐라 라떼 좋아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그리고 또 TMI 뭐 있지? 저 물을 되게 하루에 되게 많이 마셔요. 그 TMI 뭐 있지? 아 저 옷은 항상 유채색 잘 못 입고 저 항상 무채색으로 입어요. 그리고 뭐 있지? 스파마 머리예요. 그리고 뭐 있지? 저 콜톤 입어가지고 저 자켓이 사실 갈색 머리인데 갈색 머리에 안 어울려요. 네 저는 네 진짜 갈색 머리 하잖아요. 그럼 피부가 흑톤이 돼요. 네 완전 진짜 맞아 파워풀톤 돼가지고. 그리고 또 뭐 있지? 아 할 말? 저 핸드폰 갤럭시 노트 4 써요. 완전 옛날 폰이죠? 그리고 또 뭐 있지? TMI 또 뭐 했을까? 아 저 맞아 펩시콜라 좋아해요.
TMI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제 TMI를 듣고 싶으시다면은 스푼 라디오 많이 많이 놀러 오시면은 제 TMI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 나무위키 한번 탐방을 해봤는데요. 아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4만명 기념으로 Q&A를 진행하고 있어서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커뮤니티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맞아요, 저 여기 이거 오프닝 콘 PD인데 저는 끝 인사말에 그럼 안녕이거든요. 그럼 안녕 이것도 넣어주세요.